용산공원 오늘부터 시범 개방. 야, 아까 기사 보니까요. 이게 다이옥신이 우리 발암물질이잖아요. 네. 그 기준치에 34배. 네, 네. 검출되는데 그러니까 위에다 그냥 그 잔디나 이런 거 그냥 덮어놓고 뭐 주 3회 뭐 하루 뭐 2시간만 보면 괜찮다고. 네. 25년간 가도 괜찮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오염물질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거를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위에를 살짝 덮고 한 2시간 왔다 가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안전 문제도 있지만 이게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용산공원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미군한테 그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미 다 공원 개방하고 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미군이 니네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 보고 돈 달라 그래.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것도 있고 지금 대통령실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래서 용산공원으로 또 이제 탁 개방하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그 뭐 어떤 국민들의 편의 시설 이런 거를 만들어 냈다. 그게 쇼 아닙니까? 그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쇼잖아요. 네. 쇼. 맞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쇼 많이 하신다 그러더니 진짜 쇼는 지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관람객의 혼잡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들은 종합적으로 감안했지 인체에 위해하다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김복환 씨. 야, 진짜 창피하죠. 영혼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책 브리핑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관객들의 혼잡도를 생각해서 그래서 2시간으로 제한했다. 네. 그게 무슨 그러면 예약은 왜 받아?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무슨 문화재 관람 시설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라는 게 그냥 사람,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래서 편하게 쉬다가 예.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할 때 다시 뭐 떠났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할 수 예.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개방된 그러니까요. 공간이어야지. 뭐 여기 무슨 고궁입니까? 아니 고궁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진 않잖아요. 고궁이라고 해도 저는 아마 국민들이 여기는 많이 안 갈 걸로 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오염 물질이라는 게 뭐 지금 날이 뜨거워지고 이러면 더 심해지죠. 올라지는 거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지금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예. 호흡을 통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호흡기에 대한 영향이나 인체 영향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피부 접촉이나 먼지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부족하다. 좀 얌전하게 말해서 부족하다 그러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고기 탄 거 맨날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기 탈 때 다이옥신 나오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고기 탄 데 얘기를 하셨지만 담배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죠. 담배는 피울 때 다이옥신의 허용치 이하라고 다 나오잖아요. 성분 검사가. 그런데도 왜 담배는 위해하다고 그러고 거기다 사진 얹어놓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다이옥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량이고 지금 당장은 안전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몸에 예. 내 몸에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으면 그러니까 없어야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34배 기준치가 나와도 위험이라고 한다니까 담배 보면 기준치 이하가 나와도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에 문구 써야 되고 앞으로 생기는 그 사진을 갖다 넣어서 담배를 덜 피게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보건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철 돼서 온도 올라가면 큰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네들이 또 지금 개방해놓고 여름은 피한다? 그리고 9월에 개방한대잖아 또.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 이게 도대체 원칙입니까? 법으로도 이런 곳은 공원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토양과 관련돼 있는 법들을 갖다 들여다보면 1급지여야지만 그 공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염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공원을 만들지 못해요 애초에. 그런데 니들은 그냥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과 원칙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대요. 그래도 여기서는 뭐 매뉴얼대로 질문을 했나 봐요. 아니 지금 법으로는 공원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으로 개방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시범이라고 하는 건 법에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어떤 정도로 시범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국민들 중에 누구가 정말 비소나 다이옥신에 대해서 노출된 걸로 바로 탈이 났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예, 이게 저 오염물질에 특히 이렇게 좀 취약한 노인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집단 소송하면 또 책임 없다 그럴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책임이 인정이 되면 또 그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온 다음에 소송은 오래 걸릴 테니까 네. 나중에 가가지고 국가에서 돈 내주는 건 우리가 내줘야 돼 또 세금으로.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지금.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거를 추진력이라고 해석을 하는 기자들의 정신머리는 뭘까요? 이 추진력이래요. 다이옥신이 34배인데 다른 것도 보니까 많네요. 비소가 39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총탄화수소도 23배, 벤조필은 6배. 벤젠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때 대구에서 나와 가지고 큰일 났던 그렇죠, 거. 그렇죠. 어? 페놀. 페놀도 지금 지하수에 페놀도 그렇죠, 페놀. 있어. 왜냐면 이게 다 옛날에 그 폐유. 예. 그렇죠. 폐유가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 이런데 그냥 국민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 3회 하루 2시간 25년 정도는 괜찮대요. 주 3회 하루 2시간 하루 2시간 25년. 25년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 보고서 내놓으라니까 못 내놔요. 또. 아니 이거 뭐 하루 2시간 가서 괜찮으면 3시간은 안 되고 2시간 3시간 가면 안 걸리고 2시간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학 논문도 아니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확률적으로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저도 그러니까 굳이 왜 이래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